형이 그냥 아는 사람 주면 돼요, 막? 들어오고 싶은 사람? 어! 안 돼요, 하나 갖고 있어. 안 돼요? 저기 저도 한 장만 주세요. 좋다 이거. 야, 티켓 필요 없잖아. 저 여기 잠깐만요. 끼고 들어와. 그건 뭔데? 볼트도 저기 락밴드. 이거 다 들어올 수 있다고. 됐어요? 나 줬잖아. 형, 나는 뭐 2층으로 오시면 안 돼. 왜냐면 여기서 난리를 피운다. 야, 티켓 좀 줘봐. 에이, 나 올 사람 많다. 반땡하자. 왜 웃기설 하지 마. 그냥 아, 누구 주려고? 얘기해봐. 아니 그냥 아 뭐 안 준 사람들 많단 말이야. 근데 안 준 사람은 많은데 꼭. 아이 좀 발전하게 올라라 그래도. 알겠어. 아 삐졌어 삐졌어. 아 진짜. 아. 형이 마음이 넓어서 이게 안 돼. 마음이 넓어가지고. 아니 형이 거기서 이렇게 되면 삐지는 게 아니야. 웃으면서 삐지는 게 진짜 무서운 거야. 아니 하하하 이 새끼들 죽는다. 혼자 나가고 막 그래. 아, 여기서 연기라면 안 돼. 우리 아 그러면 나 이건 해야지. 이거를 드러머의 필수인데. 갑자기 어제 녹음하는데 꼭 얘 혼자 춤추고 있다. 녹음하라고. 느낌을 내려고 그러더라 진짜로. 이제 벗어나봐야 돼. 웃겼어. 일찍 때 이제 벗어나봐야 돼. 일찍 때 너를 맨날 휘준이라고 해야 돼. 휘준아. 어 휘준이가요? 휘준아 너 뭐 먹을래? 아 휘준이라니까 그냥 와 사랑이라니까. 아 나를 좋아. 그 사랑. 아 들어 가면은 다 되게 있어. 딱 들어. 너를 좋아해. 무슨 일 있어? 이거 형 이제 벗어나면 안 돼. 아, 형 지금 원래 뭐 캔디 때는 형이 가사 바꿔서 부른 게 있어. 나는 사랑 이렇게 말했지. 이제껏 준비했던 많은 말을 들고 왔지. 언제나 네 옆에 있을게. 이제껏 준비했던 많은 말을 뒤로 한 채인데 형 많은 나를 위해서 들어봐. 많은 그것도 그렇고 형 넌 패스트 그것도 진짜 막 하는 사람 같은 거 머리. 거울 보고 가야겠다. 아마 바꿀 수 같은 수 오늘 고기라도 하고 먹는 게 아니잖아. 카메라도 이게 제일 못게 되겠어. 어쩌다 얘기야. 네. 형, 나 가방 좀 가져야겠는데. 같이 불러줘. 그러니까 내가 불러줘. 파란색 가방. 이쪽 편에. 하지 말고 그럼. 어, 쌈바치랑. 진짜야? 친구는 안 돼. 진짜야? 쌈바나? 원작이 없어진 거야. 근데 이기가 60분. TV가 60분. 어서 아니야 뭐 없어. 없어지는데 어떤 식으로 와 있는지 자가 나와. 아니야 진짜야? 안 없어진다. 왜? 또 심지어 없어. 그런 거 없어. 진짜야? 어떻게 이제 가서 어떻게? 나 듣는 거 없어. 이제 아무거나 틀어 하나 있어. 야, 다 KBS 열린 음악회 같이 보나? 어. 홍콩 시간이시라 홍콩으로 해. 그런 하기 지금 나오고? 우리 홍수 없이 타겠다. 아니 그거 다 할 수 있지. 이뻐. 케이블은 안 없어지면 한다. 쇼퍼 같은 오픈도 아 알겠어. 얘가 이디오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디오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왜 케이블은 아예 영화하고 음악만 쫙 해버리고 케이블도 당연하게 내가 오빠 줄무원이야. 아까도 안 해주는데 내가 가서 얘기하니까 우리한테로 절대 가져오지 말래 친구들. 여기 밑에서 절대 못 가져와. 아니 그냥 다 돼 있어. 돼 있어? 돼 있으면 가자. 형 밥 돼 있나 얘기해 주세요. 혼자 여기 있어. 너무 배고프다. 아 밥도 안 줘. 이번에 분만 VIP야. 턱대리가 들려주세요. 오늘 아까 줬는데 우리 집 들려서 같이 갔네. 벤 그다음에 우리 그게 안 와 있어 참. 뭐지? 메들리 그거 오늘 안 해요? 여사? 응? 해야 되지. 내려가서 피사하고 진짜 밥 먹고 내가 먹고 하지 마. 그러면 피사에 가서 해. 너 왜 TV 돈 안 했냐? 그때 몇 번 했는데 한 두 번 했지.
다시 한 번만 해줘. 아, 저 한 번 했던 아, 아, 미치겠다.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. 아, 안녕하세요. 이야, 아, 이거 오랜만이네요. 잘 지내는구나. 오, 야. 야, 이거 월티 캡인데? 진짜 크다. 난 요만한 월티인 줄 알았네. 야, HOT! 오, 야. 야, 사장 최대의 분석이야.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알았어. 문희준 제어. 문희준이 안 보인다, 문희준. 야, 이제 죽었다. 야, 그거 일본에서 기사. 너 저기 뭐야, 저기. 네? 일본에서 무슨 기사 나왔어. 기사? 아. 한 번도 안 쓴 조명이랬는데요? 왜? 왜 왔다 갔다 하는 거야? 이 형이 형, 헤이브가 와 있어. 랩하고 여기서 춤추면 되겠다. 뭐 올라온 거지 나. 아, 뭐 안 올라오는 거지 나. 마이크 연결돼 있어. 근데 애들 소리 또 합치면. 아니 애들 소리도 능가하겠는데 이거. 강타야 한 액션. 야, 무대 보니까 진짜 할 만 났다. 뉴스도 여기서 하고. 이게 너무 긴 것 같아요. 근데 굉장히 길다 진짜. 나 여기서 춤추다가 오바. 어? 데뷔해서 한번 아. 옹기종기. 좀 하고 있나? 야야. 하면서 열하게 문제가 있다.
필요하니까 필요하게 일단 잘 많이 자야 돼. 필요하면 혹시 목이 안, 목이 소리가 안 나는 거지. 아니 다 그렇게 돼 있어. 밥 먹고 다시 여기 55분에 모이자는 시간은 우리가 모르는 거야. 이거는 내일 하기 전에 끝나야 할 거야. 아니 어떻게 지내셨어요? 그러기 때문에 아니야. 그런 야박들은 다 사라져. 뭐야. 우리나 아시지? 그래. 의상 갈아입는 것이 약간 재미있게 그렇게 돼가지고 다 의상을 갈아입고 그게 2분 반인지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 끝나고 나면은 다시 무대에 희준이가 등장하면서 멀티비전에서 나오면서 희준이가 등장합니다. 그럼 문희준 씨가 등장해서 슬로우를 노래를 부릅니다. 노래 부르고 노래가 끝나면은 메탈 저 드럼으로 가서 메탈 밴드와 함께 드럼 연주를 혼자 솔로로 시작하면서 그 메탈 밴드하고 연주를 하면서 거기서 뭐 아 소리 지르니 있고요. 그렇게 그것이 약 1분 30초 끝나고 나면 문희준 씨가 멘트를 하면서 다시 그 피아노 앞으로 이동을 합니다. 이동을 해서 피아노를 치면은 그 피아노를 소리를 들으면서 강타가 나옵니다. 강타가 나오면서 그 피아노에 맞추어서 라이브. 왜 이런 사람이야? 지금은 똥똥 이거 말고 똥똥 처음 들어봐가지고 그거 다 모르더라고.
자, 처음에 VTR이 시작되기 전에 무대 위는 스모그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. 일단 좀 신비로움을 주기 위해서 무대 위에 스모그가 쫙 깔려 있어야 되는데 아마 지금 리허설이라고 안 깔아주신 것 같은데요. 아니 아니 여기서 있으면 안 돼. 제 저기 강타처럼 좀 펴서 있어요. 이건 미러클에서 깔아줘야 됩니다. 하단에다가. 안전 건설? 어떻게 괜찮겠어? 갈 수 있어? 좀 어깨가 안 좋거든요. 이것만으로 백댄스 뭐 해라 그래. 아니 아니 할게요. 오케이 준비됐다 그래 김 차장. 안 되냐? 카메라 쪽으로 아싸. 아니 이쪽 보는 매니저인데요. 허리가 아파서. 자 무대에 그 리프트 자리에 누가 잠깐 서줘봐. 그래서 그 조명을 잡고. 아니야 뭐 조명 맞춘다며. 왜뭘 하자는 거야. 야 우혁아 우혁아 형태야 물 앞에다 있어. 될 것도 안 했는데 기름을 왜 찍어. 이거 지금 어떻게 우리가 찍어. 형태야 물을 요 앞에다가 형. 물 앞에다 배치를 해놨으니까 그래 목 마실 때마다 마시라고. 네. 야 나는 왜 아니지. 누나, 기름 몇 줄 다 맬 거 많은데? 아니 그냥 애들 다른 애들 기름 기름 달라 그러길래. 아 왜 안 해? 야 우리 학습 훈련 들어갔네. 학습 훈련이야 학습하는 거지. 훈련을 해 훈련. 훈련을 학습하는 거지. 호텔에서 자는 거지. 왜 호텔이야?